여기 마당에. 아, 바로 앞이네. 이거. 아. 여기 이거 갖다 쪼개 갖고 하면 됩니다. 아, 진짜 뭡니까를 뭐 하나 쉬운 게 없다. 쪼개 갖고. 과연 야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큰형님 체면이 말이 아니네요. 실패! 현준이가 옛날에 딱 그 머슴 스타일 알지? 노동 체질. 옛날에 어머니 집에 일하던 그 머슴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생긴 게 있었죠? 예, 저리, 머슴감, 했지, 머슴감이 뛰어나죠. 머슴 스타일이잖아. 예. 햄 한다? 많이 쪼개봤군, 짠짠을. 좀 괜찮죠, 우리 폼이? 예. 어, 진짜. 한 폼이 좀 됐다. 머슴 한다, 한다. 우와! 대박! 오호, 농촌 총각 다시 봐야겠네. 이거 뭐 쉽죠. 크리스 큰일 났구만. 죄송합니다. 아, 망했죠. 진짜 망했어요. 아, 기회 더 주시면 제가 제대로 잘 볼게요. 오, 아주 뭐 상남자 같은데요. 상남자시. 아까 엄청 잘하다. 야, 그 현준이 이거 나가는 거 보고 여자들 막 연락 오는 거 아니야? 어, 저 그랬으면 좋겠어. 이게 락이 많이 오겠다. 연락 많이 올 거지. 장갑 금방 갔나? 이르기를 바래요. 꿈이. 애써 장작을 팬 보람이 있습니다. 금세 간식이 다 익었네요. 아, 진짜 맛있다. 야, 한 입 주세요. 호박도 마요? 모르겠어요, 호박도. 쌀쌀. 확실히 일을 하고 먹으니까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아, 그쵸? 응. 우리 맛있어. 아, 고생한 만큼. 아, 맵네. 너무 뜨겁다. 야, 왜 바닥 좀 따뜻한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만 따뜻해요. 아, 여기 차워. 아담한 방에서 옹기종기 보내는 새 청년의 밤입니다. 아니, 꼭두새벽부터 누구신가요? 이불 위로 가입시다. 이불 위로 가입시다. 이불 개로 가시다. 할머니. 이불 개로 가셨고요. 이불? 예. 이불 필요해요? 예. 그래. 잠이 박해. 어. 조금 더 자다 가면 안 돼요? 이 더우면 뭐해? 하우스 안에는 해가 올라오면 더워서 못해. 뭐가? 봅시다. 일로요. 자, 그럼 어디로 잠을 파스러 가는 거예요? 그래, 이불 캐러 가는 거예요? 네, 이불 캐러 가죠. 이불. 그나저나 정연 반장은 일어났나요? 와,
어머니 해 뜬다. 정동 가면 훨씬 낫지요. 와, 오늘도 일 잘하게 해주세요. 참외 농사 대부 잘했죠. 잘하셨네요. 예, 네. 이렇게. 오이 막 이제 익어가네. 익어가죠. 오, 애기 참외도 되게 많아. 어머니, 그러면 저기 하루 일과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응. 일거리가 많죠.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아침에 이제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응. 골재 뽑고. 골재? 예, 이 골재 이제. 아, 철근? 응, 철근 이거 이제 뽑아내고. 아, 응. 비닐로 뒤로 저 제끼 가지고 눈질이고 저 뒤로 눈질이야 풀이 안 나죠. 그 많은 일을 혼자 다 하신다고?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 뭐 한나절이 언제 가는 줄도 몰라요. 어, 그럼 언니 이 철근을 다 뽑아야 돼요? 네, 이거 다 뽑아야 돼요. 오늘? 예. 네. 으쌰. 어떻게? 자, 뽑아보세요. 우와! 자, 하나 더 쥐고. 아, 쥐고? 네. 하나, 둘, 셋. 이야. 이게 생각보다 깊이 박혔네. 깊이 박혔지. 어. 하나, 둘, 어우, 아이고야, 어머니 진짜 고생하시네. 하나, 둘, 셋, 차. 야, 몰랐어. 아, 허리야. 아이고. 그래가지고 허리 아프면 뭐 어째 어떻게 해보고. 야, 그럼 어머니 오늘 이걸 아홉 동을 다 해야 된다고요? 그렇지요. 어머니랑 나랑? 야, 말도 안 돼. 어머니 이거 언제 아홉 동을 다 해? 그래도 해야지요. 와, 이게 다 이불 덮어있네 진짜. 아, 따뜻하겠다 참외. 어, 다 덮었네요. 4년 전 할아버지를 잃고 혼자 농사를 짓는 이다선 할머니. 참외 농사가 여간 힘든 게 아니라는데요. 아, 지금은 내가 꺼지기기라. 꺼지기기. 딴 거는 내가 요래 혼자 할 수가 있지만은 이걸 이제 내가 제일 힘들고 많은 데는 일꾼이 많이 가서 퍼뜩하고 하는 게 저거가 돈을 많이 버니 오지만은 작은 거 요는 건 너무 한 뒤에 붙이 할락하니까 힘이 들어. 해주는 사람도 아직 없었어요? 아직 없었어. 이제 다 하고 갈 무렵에 돼야 이제 그런 사람이 나타나가 해줘. 그래서 농촌 탐구반이 두 팔 걸어 붙이고 나섰습니다. 이름하여 참외 이불 걷기 대작전. 날이 더워지면서 필요 없게 된 보온 덮개를 빼내는 작업입니다. 진짜 이불이다. 이불 덮붙여요, 사모이가. 이렇게 돌돌 말아서 잘 뒀다가 다음 농사에 또 쓴다네. 잘 돼야겠죠. 이봐, 잠시 이봐, 잠시. 어머니, 그 옛날에는 할아버지께서 이거 도와주셨겠네요. 네, 할아버지. 같이 하시고, 할아버지랑. 네. 그 한길 수월했을 텐데. 네, 수월하고 말고. 이렇게 막 작업할 때 막 보고 싶고 그러진 않으세요? 또 어쩌겠나, 할 수 없지. 그런 마음은 뭐, 어디 말할 데도 없지. 어머니, 저 자다 일어나가지고 지금 네. 머리에 까치지. 아, 나도 그래. 이래 할 땐 이래 나온 게 이뻐. 아무렴 어때요? 일손 돕는데. 야, 얘네들 진짜 귀하게 잘하구나. 귀하게 잘하? 어, 이렇게까지 관리해주는데 참외를 지금. 어, 그쵸. 이불 두 개에 비닐에 해 뜨면 걷어줘. 해 지기 전에 이불 펴줘. 아기 키우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아, 숨 차다, 그죠? 응. 힘들어. 참외 이불이 좀 무겁죠? 힘내요. 우리 던지자. 위에. 고!
할 만큼 했다. 아이고, 일이 커졌습니다. 눈물 나오는데 이런 걸 찍다니. 우와. 어, 근데 크리스 정말 무거워. 힘들었겠어. 네. 해보니까. 예. 네. 힘들어 죽겠어요. 아 지금 하시게요? 우리가 도와주잖아요. 아 제작진이. 감독님 화이팅. 저기 끝나겠다 할머니한테. 어느새 참외 하우스가 멀끔해졌죠. 모두 고생한 보람이 있구만. 되게 많이 따른다로. 아, 물 먹자. 거기 물 써야죠. 그 다음에 우리 큰이형. 잠깐만, 저 참외 쌍참외야. 쌍참외. 와 이거 뭐야 이거. 어. 와. 진짜 참외요? 어, 있어. 어? 하트 모양이네. 어, 하트 모양. 어 예쁘다. 머리 밭에서 나온 거예요? 뭐 남자친구한테 받으신 거 아니고요? 남자친구. 내 하이트. 어머니 남자친구는 없으시죠? 아이고 이 나이 무슨 남자친구가. 아니 요즘에 다 있던데. 우리 외할머니는요 할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남자친구 세 명 있었어요. 거기는 캘리포니아고. 아 한국에서 안 해요? 뭐? 어, 아직 좀 그래. 그러면 안 돼. 아 캘리포니아랑 많이 다르네요. 어머니 근데 여기 책들이 되게 많아요. 아 이게 뭐예요? 우리 영감님이 살아 계실 때 가계부를 이래 하도록 하잖아. 아 가계부요? 응. 66년인데요? 근데 여기 보니까 진짜 자세하게 다 나와 있어요. 꽁치, 밀감, 소금. 아 장본 거. 응 그런 거 다 있어. 근데 아버지가 술을 좀 많이 좋아하셨나 봐요. 네, 약주를 좋아하셨어요. 술 두 병, 술 두 병. 소주 말하는 거요? 어, 소주 두 병. 다 술이네. 매일 이제 가게 벌써 넘기다. 그거는 이게 생활에 대한 거잖아요. 어. 이거는 그 영농에 대한 거예요. 아 영농도 있어? 이거 엄청나요. 90년도에 뭐 하우스 분, 닭똥. 이거 다 비료잖아. 그거 퇴비로 쓰잖아요. 퇴비 쓰는 거잖아요. 거 저거 이거 완전 영농일지요 지금. 진짜. 어머니 이거 그거 아니에요? 이거 참외 가격 적어놓으신 거죠? 아 92년도인데 얼마였어요? 9박스 30만 5천 원. 아 여기 박스당 단가도 다 있어. 와. 3만 1천 원, 4만 2천 100원. 지금 아. 거의 뭐 3, 4만 원대거든요. 네, 박스당 단가. 92년도에 네. 참외 박스당 가격이. 참외 가격 진짜 제자리 걸음이네. 제자리 걸음 맞네. 계속 똑같네. 네. 지금 뭐 농비는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농비는 많이 들어가고 당도 좋은 영양제는 많이 넣고 한데는 우리 인건비 이거 얻어먹는 기라. 인건비. 아 인건비. 네, 참이 이래 가기는 뭐 6만 원, 7만 원, 5만 원 이렇게 하면 그 비싸다 해도 전에 이거 가면 수입이 반전. 그러니까 들을 때는 잘 안 와닿는데 이거 기록으로 다 보니까, 딱 보이네. 한눈에 다 보여요. 그 지금 정말 잘 쓰셨다. 이건 엄청난 가치가 있는 노트예요. 농사 짓는 분들한테는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예. 네. 이 안에 진짜 농사에 짓는 방법이라든지 왜냐면 날짜별로 적어 놓으셔서 그 날짜에 그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거든. 비료나 퇴비들이 그런 것도 알 수 있고 가격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건 역사인 것 같아요. 노력하는 만큼 보람도 크던 시절의 기록. 50년 참외 농사는 그렇게 차곡차곡 채워온 부부의 성실한 삶이었습니다. 이젠 비록 인생을 함께 쓰진 못하지만 할머니에겐 그 시절 추억이 삶의 원동력입니다. 어머니 근데 참외 농사 지을 때마다 아버님 생각 많이 나시잖아요. 그렇지. 계속 지으실 거예요? 언제까지 농사 지으실 거예요? 아이고 아들 딸은 막 한다고 막 그렇지. 뭐 많이 해봤던 올 내인이지. 옷에 내 다리가 아파가지고. 이 손으로 농산물을 만든 거야.
우리가 아, 손 진짜 와. 누나! 아, 누나 지쳐 있다. 아우 시끄러 시끄러 시끄러. 아니 왜 이제 와? 진작 왔어야지. 아이고 어서 오세요. 나 지금 계속 여기 뽑고 있어 철근. 우리 얼마나 개고생을 하다 왔는데. 아이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뭐 하다 왔는데? 우리 이불 하고 있어. 어머니 요 위에 있는 이불 말하는 거죠? 예. 어머니 그거 되게 힘든 거죠. 힘들죠. 그거 다 뺏겼어. 두 겨. 그거 다 뺏겼어요. 예. 다 손으로 뺏겼어. 직접 다 날랐어. 그럼 아이고, 거기 했습니다. 이불 다 뺏겼으면 이제 여기 있는 거 다 뽑아야 돼. 근데 철근을 심었는데 왜 또 굳이 뽑아요, 어머니? 이걸 뽑아야만 이 참외를 딱이 당기기 딱이 좋지. 이거 있으면 이 덕덕 걸려가지고 그럼. 하기 아, 힘들죠. 그럼 이렇게 뽑으면 돼요 이렇게? 아니 두 사람이 저 뒤에서 한 사람 뽑아주고 여기서 한 사람 잡고 뽑고. 그러면 어머니는 편히 잠깐 쉬시든지. 나는 쉴까? 그렇게 할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잘 뽑아. 이거 하나라도 다치면 안 돼 참외. 걱정 마세요. 잘 뽑을게요. 아니 아니. 오늘 새 청년들 일뽕 넘치는 날이네요. 이번에도 한번 잘 해보자고요. 뽑고. 이건 꺼져서 먼저 빼. 이거도 똑같이. 뽑아. 저쪽이 좀 깊게 박혀 있는 모양이네. 자, 나 났어요. 이렇게 꽂힌 게 알로 또 손을 더 알로 믿다. 올라 올리면은 힘들고. 우리 한 10개 뽑자. 10개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아. 장물이 옆에 이렇게 떠들어가면 되겠다. 어머 지금 저희 감시하시는 거 아니시죠? 감시하죠. 아 어쩐지 따라오면서 설명해주신 것 같은데.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고. 왠지 감시 같은 느낌이 들었어. 지금 잘하고 있나요? 잘하고 계십니다. 아 어머 저 유아 형님 좀 감시하셔야 될 건데 우리보다. 아따 걱정도 팔자네. 두 사람 잘하고 있구먼. 일꾼이 따로 없네 그냥. 기업자야. 거기. 근데 머리부터 목표 이렇게. 야 자리를 우리가 잘못 잡았다. 우리 이제 서로 바뀌었어야 됐는데. 왼쪽 여기 여기 많은데 이거는. 위에다가. 왜 너 힘드니까 맨 위에다. 오 제법 많이 했네요. 일꾼들이 왔으니 가만히 있을 부녀 회장님이 아니죠. 다시 냄새는 못 멀리간다. 아니 이 귀한 걸 주시려고요. 맛들은데 이거 제 친구도 좋아하겠나? 좋아할랑가 모르겠네 이제. 씨였어 구매가지고. 화려한 요리는 아니더라도 부녀 회장님의 손맛과 정성이 듬뿍 담긴 새참상입니다. 탐구반도 좋아하겠죠? 자, 새참 먹고 합시다. 새참식. 받아. 수고하셨습니다. 저 놈 먹으러 갑시다. 좋아. 들어. 빨리 가. 엉덩이를 실룩. 서서 셋 넷 이쪽 저쪽 실룩. 부품이 좋아. 잘 어울려. 자. 와, 맛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아, 새참이 맛있겠다. 숨냄새 예술인데? 오. 많이 드세요. 이거 독특한데? 배고프면 뭐든지 맛있어. 밖에도 배고프지요?
뭐 새참 같은 건 원래 다 같이 먹어야지 맛있잖아요. 그렇죠. 혼자 할 때는 새참 안 먹어요. 어. 혼자서 집안일하고 농사도 있고 아버지 돌보고 와. 그래 힘든다 힘든다 하지. 어머니 우리랑 같이 밥 먹으니까 어때요? 맛있죠? 맛있죠? 우리랑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죠? 맛있죠. 반찬 없어도 밥이 맛있절로 넘어가네. 현준아 고등어. 어. 유현이도 고등어 싫어하는데. 아, 너무 맛있다. 맛있지? 아, 많이 이렇게 또는 나는. 막걸리 한잔 할까? 이제 세 차. 어, 아싸. 좋습니다. 자, 막걸리. 한잔 하세요. 어머니, 그럼 안주는? 안주는 참외 안주. 아, 참외. 역시. 자, 막걸리 안주는 참외. 와, 참외 맛있지. 하나씩? 네. 우리 언니 참외 농사 대풍을 위하여. 위하여. 안녕하세요. 시원하겠구만. 와, 튀기네. 강제. 아, 근데 맛있다. 왜 맛있지 이거? 오, 하면 진짜 맛있네. 나무에 진짜 부드럽다. 이렇게 맛있는 성주 차.